지금 이사장님과 총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취임식 사회를 맡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장 진정란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우리 학교의 큰 행사에 참석해 주신 전체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제6대 총장 장지호 박사의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수여는 학교법인 동원유경회 김종철 이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장지호, 발령사항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임명기간 2022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학교법인 동원유경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함. 2022년 8월 30일 학교법인 동원유경회 이사장 김종철. 큰 박수로 신임 총장님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종철 이사장님께서 신임 총장에 대한 치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제6대 장지호 총장님의 취임식에 봉사다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교내의 기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축사를 하여 주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총장님을 역임하신 김인철 교수님과 현재
한국외대의 총장이신 박종원 총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법인 동원유경의 이사님, 감사님들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아마 총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저 외대 총장님 취임식보다도 오늘 사이버 외대 총장님 취임식에 이사님, 감사님들, 우리 임원 동원유경의 임원분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사무처장으로 3년여 그 봉사를 해주신 그 뭐라 그러나 인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오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지난 5년간 사이버 외대를 이끌어주신 김중렬 전임 총장님께서 대학을 위하여 애써주신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김중렬 총장님은 한국외대 총장이 사이버외대 총장을 겸임하였던 전례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사이버외대만을 위한 총장이셨습니다. 총장을 맡으셔서 그동안 미비되었거나 허술한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셨고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차세대 LMS 구축과 교육 콘텐츠를 혁신하시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셨고 그 결과 입학생과 재등록률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제2교사 부지 확보 및 신축 준비 등의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전임 김중렬 총장님의 우리 사이버대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취임식을 가지시는 장지호 총장님은 한국외대 행정학과에서 학술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셨고 전공과 연관된 대외 활동도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대학에서는 기획조정처장 등 여러 보직을 훌륭하게 수행하셨고 특히 지난 3년여 동안 학교법인의 사무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여러 주요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셨습니다. 교육과 연구 그리고 대학과 법인에서의 보직 경력은 앞으로 사이버 외대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사이버 외대는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와 그 당시 사무처장이셨던 장지호 총장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사이버외대의 내부 정황을 가까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외대 교내 정치 상황, 이에 따른 각 교수님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직원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들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 소상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내 상황을 잘 알고 해결책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셨던 신임 장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이버 외대를 누구보다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구성원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면 더 큰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다 같이 합심하여 국내외 최고의 명문 사이버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여 년간 사이버 외대는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대학에서 생각하는 온라인 교육과 사이버 대학에서의 온라인 교육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위주인 외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협조하여 취약점들을 보완하여서 미래 교육의 혁신에 다 같이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경계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합심하여 미래의 교육을 사이버 외대와 한국 외대가 선도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기꺼이 맡아주신
장지호 총장님에게 감사드리며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김중열 전 총장님의 노고를 치하해 주셨고 뒤를 잇는 장지호 총장님의 새 출발에 대한 격려 그리고 사이버웨드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장지호 신임 총장님의 취임에 대한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인철 전 총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이사장님 그리고 김동건 이사님을 비롯한 이사님 또 감사님 또 문희창 석좌 교수님 그리고 양인집 총동문 회장님 또 외대 부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렇게 하고 우리 이 오프라인의 교무위원님들 그리고 늘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온라인의 교수, 직원, 재학생 그리고 동문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귀한 자리에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장지호 교수님의 총장 취임을 경하에 맞이하며 특히 우리 사모님과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제 아드님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만나고 오늘 처음 뵀는데 아주 참 그 번듯하게 잘 성장한 걸로 보아서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두 분께 특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장지호 교수를 선택하신 이사회와 그리고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에 더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이 위기라고 하고 또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 사이버대학에 적합한 리더십이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장지호 교수님은 우리 사이버대학의 전통을 잘 학습을 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나신 안병만 전 교육부 장관님이 창설하시고 그 뒤에 사실상 여러 학장님들 저기 김종덕 부총장님도 계시고 오늘 안 오셨습니다만 최종찬 부총장 또 윤호숙 학장 이런 분들이 다 학장을 하셨습니다. 이무영 교수님도 학장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그 뒤에 박철 총장님 그리고 저 김인철 총장 그리고 조장현 부총장 그리고 정말 지난 4년 동안 더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여건이 된 우리 김중열 총장 이런 분들이 생각했던 그 조직의 변화에 대한 취지나 또 학사 개편에 대한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장지호 교수님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장지호 교수님은 대외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데 또한 적합한 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사이버 커리큘럼이 대세다 하는 얘기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뭐 대외 활동을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의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정말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6개월 전에 한국 외국어대학 총장으로 취임하셔서 더없이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계신 우리 박정훈 총장님. 제가 6개월 만에 여기 왔는데 이 학교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또 제가 추적한 바에 의하면 20년 숙원 사업을 단박에 해결하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신 우리 박정훈 총장님과 6개월 뒤에 취임합니다만은 이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우리 학교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장지호 교수님이 손잡고 협력을 한다면 정말 그 소위 그 시너지 효과를 구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분의 협력과 동반자 관계에 큰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이고 간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조직사회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리더십에 적합한 장지호 교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사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천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정치인 집안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 이 사이버 대학의 구성원들을 아우르면서 앞날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한 두세 가지의 그 장 총장님이 가진 비교 우위를 잘 이행하실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누구나 다 역지사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 사이버 대학을 반석에 올려놓는 그런 우리가 사명을 모두가 짊어지고 감당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밖에서 사이버대학이 그리고 우리 한국 외국어대학이 더 성장 진흥하는 데 해야 할 작은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장지호 교수님의 총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임 총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특히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협력의 필요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영원한 성장 동반 파트너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박정훈 총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 제가 6개월 전쯤에 그 총장을 취임했는데요. 지금 총장으로 취임하시는 장지호 총장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 제가 취임할 때는 이사님들이 한 두 분 오셨나요? 그렇게 했는데 이사님들이 다 오시고 또 저는 그 아이들을 그 오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못 오게 했는데 또 아드님도 이렇게 그 이 귀한 자리에 오시게 되고 정말 부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고 외국어대학교가 정말로 협력을 해서 시대적으로도 필요한 이런 협력을 해서 두 개의 대학교를 다 발전시키라는 그런 취지로 그 이해를 하겠습니다. 뒤끝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님 김인철 전임 총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네, 기빈 여러분. 장지호 박사님의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제6대 총장 취임식에서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는 2004년 개교 이래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 대학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이버 대학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한국 외고대학교의 교수님, 직원 선생님, 학생, 동문 그리고 모든 가족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장지우 총장님께서는 한국 외고대학교에 재직하시는 동안 행정학과 교수로, 기획조정처장으로, 법인사무처장으로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과 한국 외고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지호 총장님께서는 신중하시고 원칙에 충실하시며 다양하고 빛나는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지호 총장님은 교원의 업무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한국장학재단 등 많은 대외활동과 한국정책학회, 서울행정학회와 같은 학술활동을 통해 폭넓은 네트워크와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지호 총장님께서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교의 제6대 총장직을 맡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대전환의 파도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예지로 헤쳐나가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보편화된 온라인 수업과 함께 캠퍼스의 장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7개국을 돌며 온라인 수업을 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혁신대학인 미네르바 대학은 미래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한센그룹 창업주가 한국판 미네르바 대학인 태제대학을 설립하여 4년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국을 돌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의 울타리가 사라지는 현대의 추세 속에서 이미 훨씬 오래전 미래를 예견하며 2004년에 개교한 사이버 한국 외고대학교는 진리, 평화, 창조의 창학 정신을 기반으로 언어, 사회, 문화, 지역학을 나오는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 대학교입니다. 학문과 실무 지식으로 무장한 국내 최고의 교수님들과 최첨단 IT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사이버 교육을 선도하는 사이버 한국 외고대학교는 미래 교육의 표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국내 여러 대학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준비한 사이버 한국 외고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들이 그 자체입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꿈을 설계하는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젊은 지성을 필요로 합니다. 대학은 이러한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곳입니다. 대학이 진리탐구의 정신을 잃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새로운 문명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는 희망 가득 찬 사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새로 취임하시는 장지호 총장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내일의 인재를 양성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선도적으로 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많은 과제를 앞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학의 발전은 총장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사이버 한국 외고대학교 가족들이 장지호 총장님을 성원하고 한마음으로 지원할 때 그 발전은 더 빨리, 더 크게 구현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항로를 열어갈 사이버 한국 외고대학교의 선장으로서 장지호 총장님을 맞이하는 사이버 한국 외고대학교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사이버 한국 외고대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장지호 총장님의 임기 동안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원 총장님께서는 아주 오랜 동안 우리 사이버 외국어 대학교에서 강의 운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대학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장지호 신임 총장님과 박정원 총장님 두 분의 협업 때 엄청난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네, 방금 전까지 네, 오늘 우리 총장님 취임식에 이사님들께서 모두 오셨다 이런 언급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사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들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전 뭐 내빈 소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우리 와주신 이사님들 그리고 이 앞자리에 계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학교법인 동원유경회 김동건 이사님 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궁근 이사님. 그 다음에 그 옆자리에 우리 문휘창 지금 현재 석좌 교수님 그만두셨죠. 그럼 저 좀 이따가 교육부 승인 나면은 학교법인 이사로 취임하실 예정입니다. 문희창 이사님. 그 옆자리에 양인집 동문회장님. 동문회장님과 학교법인 이사를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최맹호 이사님. 네, 그리고 저희 윤규섭 감사님. 그 다음에 민동석 전임 동창 회장님이시면서 우리 전임 이사님이라고 소개해야 되겠네요. 민동석 동창 회장님. 네. 그 옆자리에는 그 용인 외대부고의 정영우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신 이사회 이사님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장지호 신임 총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이사장님, 김인철 총장님, 박정훈 총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동원유경회 이사님, 감사님, 사이버한국외고대학교 교수님, 직원 선생님, 학생과 원생 여러분,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함께 정들었던 한국외대 선배, 후배, 동료 교수님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총장으로서의 저의 각오를 다지고 포부를 말씀드린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지인이나 또는 외부 손님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우리 사이버외대 구성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는 자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2004년 백지 상태에서 고작 다섯 분의 교수님, 김병철 교수님, 성은경 교수님, 윤호숙 교수님, 원종민 교수님, 임향환 교수님, 그리고 네 분의 직원 선생님, 김병진 선생님, 서승희 선생님, 유용일 선생님, 이행태 선생님이 밤낮 없이 학과를 만드시고 커리큘럼을 짜고 학생을 모집하면서 사이버 한국 외고대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학기, 두 학기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분 한 분 교수님, 선생님들이 합류하면서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10개 학부와 1개 대학원, 32분의 교수님들과 37분의 직원 선생님들, 해외 40여 개국에 7천 명에 달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가장 수준 높은 사이버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전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난 5년간 전임 김종렬 총장께서는 내실 있는 대학 경영으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였고 특히 제2교사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우리 대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 발전에 애써주신 모든 사이버외대 구성원분들에게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도 성장 과정에서 산춘기의 진통을 겪듯이 우리 대학도 작년 호된 혼동의 성장통을 경험했습니다. 곁에서 보기에도 참으로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처장의 역할을 하셨던 박헌일 처장님, 진정난 처장님, 성은경 원장님,
이선희 처장님, 이선영 처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 남아있기에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지만 추후의 절차는 원칙과 순리에 따라 마무리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사이버외대 1호로 합류하지만 이곳은 여러분의 숭고한 교육 현장이자 보람찬 직장이자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게 우리 모두의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꽉 차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원격 교육에 전념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오늘날 사이버 교육의 미래라든지 최신 원격 기법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아마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대신 저는 성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교가 당장 시작해야만 하는 급한 과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학의 뚜렷한 비전을 정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학과, 우리 학생, 우리 부처의 발전을 목표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거세지는 무한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우리 대학만의 지속 가능한 핵심 가치와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대학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 컨설팅 기업에 의뢰하여 우리 대학의 시대적 사명과 핵심 전략을 발굴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떤 교육적 사명을 우리에게 요청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혁신적인 학제도 고려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저 혼자만의 독자적인 구상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모을 것입니다. 여기서 발굴된 우리 대학의 비전과 목표가 바로 우리 학부, 우리 대학원, 우리 팀의 그것과 일치하여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대학 전체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특히 2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에 이정표가 되어 다가오는 우리 대학의 또 다른 10년의 발전 방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효성 있는 국내 네트워크의 확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미 이사장님과 전 총장님, 현 총장님께서 강조하시다시피 한국외고대학과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버외대와 한국외대는 캠퍼스를 사이좋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까지는 서로의 장점을 충분히 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전적이고 민첩하고 젊은 사이버외대가 그동안 실용적이고 능동적인 교육과정을 주도했다면 오랜 역사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외고대학교는 깊이 있는 연구와 양질의 고등교육에 집중해왔습니다. 동원유경의 법인 산하에 이런 양교의 장점을 살려 사이버 학부와 일부 대학원이 연계하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교육과정을 발굴하고 다채로운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무궁무진한 분야에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온오프 하이브리드 교육은 경영상의 효율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모범적인 새로운 형태의 융합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온오프 융합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외 네트워크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상황으로 아쉽게 멈춰선 미주 글로벌 센터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점 있는 글로벌 영역에서의 고품격 리더십 과정을 개설하여 미주 교포들이 목말라하는 국내외 사회 문화 인문 교양에 있어서의 가장 앞서가는 트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내 사이버 학부생의 해외 인턴과 연수 등의 기회도 확대하여 학생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미주 글로벌 센터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학생 몇 명을 더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한국에 대해 해외 캠퍼스로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착공을 앞둔 제2교사를 다채롭게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학습 공간과 안정적인 수익처를 마련하겠습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규정과 인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예측 가능한 대학 경영을 지향하겠습니다. 학생은 배움에서 희열을 느끼고 교수님은 가르침에서 보람을 느끼고 직원 선생님은 성과에서 신바람이 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엄중한 무게감으로
맡은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함께 화합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다가오는 도전에 대응하여 다 함께 고품격 교육의 산실로 이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지호 총장님의 결의에 찬 취임사 잘 들었습니다. 사이버한국 외국어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총장님과 마음을 맞춰 학교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은 교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가는 식순지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금 외국어 대학으로 하나가 되어 교가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네, 여러분들께서는 개교 20주년을 두해 앞둔 우리 사이버한국 외국어대학교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 주시는 우리 모두의 든든한 지원군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장지호 신임 총장의 취임을 영상으로 축하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분들의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단상 위에 계신 네 분, 네, 자리 이동하셔서 편하게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제6대 장지호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지호 총장님은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발하게 평가와 자문활동을 해오신 분인데요. 우리 서울시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일찍이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단 단장을 역임하셨고 지금도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등 그동안 서울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원격대학인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04년 개교 이래 융복합교육을 선도하는 미래형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여기에 장지호 총장님의 혁신적인 리더십이 더해진다면 사이버 한국외대가 혁신적인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서울이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특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복지사업인 서울론도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사이버 한국외대와도 협력해서 더 많은 시민들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지호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총장님과 함께 더 높이 위상할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온 마음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입니다. 존경하는 사이버 한국에 대해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취임식에 함께하시는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지호 교수님은 사이버 한국에 대해 제6대 총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수님은 고려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셨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그리고 미주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교수를 재직하시면서 많은 훌륭한 업적을 쌓아오셨으며 또한 학교의 기획조정처장도 역임하시면서 행정실무능력도 두루 쌓으신 준비되고 실력있는 총장입니다. 사이버 한국에 대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선도적인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로서 한국 외대의 45개 외국어 교육 노하우가 집약된 교육 시스템을 토대로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한국어를 전공하는 외국인 학생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국내를 아우르며 세계 곳곳에서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사이버 한국외대의 미래가 매우 기대됩니다. 새로 취임하시는 총장님께서 앞으로 사이버 한국외대를 세계의 인재들이 찾는 교육기관으로 잘 이끌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장지호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총장님의 4년 임기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늘 영광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축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제6대 총장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전체 직원 선생님들, 또 한국외대 디지털 서비스팀 사이버관 환경미화 담당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먼저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축사자 두 분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네, 모두 기립하시어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문과 연문으로 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진행되는 축하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